페이스북에서 또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. 이번에는 비공개로 올린 사진과 올리지도 않은 사진입니다. 영향을 받은 사람이 최대 680만 명이나 되는데요.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쓰는 서드파티 앱이었어요. 이 앱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받아 필요한 일을 처리합니다. 근데 페이스북의 버그 때문에 이 앱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. 보통 타임라인에 공개된 사진만 가져갈 수 있는데 버그로 비공개 처리한 사진이나 올리나 만 게시물의 사진까지도 노출됐을 거라고 합니다. 이 일은 9월에 있었고 버그는 수정된 상태입니다. 얼마 전에도 몇 천만 명의 정보가 나가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나요? 피해 여부를 알 수 있는 링크는 하단에 댓글로 달아줄 테니까 확인해보세요. 작년 최고의 화제였던 책 82년생 김지영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. 그 인기가 해외에도 퍼지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 첫 번째 해외 번역판이 나왔는데 출간 이틀 만에 아마존 재팬 아시아 문화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찍고 출판사는 4일 만에 3쇄에 들어가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. 이 책이 일본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일본에서도 최근에 성차별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여성 이슈에 사회적인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에요. 아마존 재팬 북 리뷰에는 많은 여성들에게 평범한 이야기라며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내용이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네요. 82년생 김지영은 영국, 프랑스 등 16개 나라에서 출간 예정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정유미, 공유씨가 영화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책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만큼 화제작이라는 거겠죠?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고향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. 난민 아동들인데요. 이 아이들을 위해 언제 봐도 유쾌한 어린이들의 친구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들이 나섰습니다. 난민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의 난민 캠프를 떠돌며 한창 공부하고 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.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접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죠. 이런 친구들에게 놀이 기반 학습은 그런 악영향을 줄이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. 비영리 단체인 세서미 워크숍은 레바논, 요르단,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와 방글라데시에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. 어른들이 만든 전쟁에 아이들의 미래를 뺏길 순 없잖아요. 상처를 치유해주고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엘모와 쿠키몬스터, 고마운 친구들이네요. 친구들은 내일은 그러면 그러나 무슨 일을 나나? 그거나 그렇게나 위에 난 의미다.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. 내일 봐요.